안녕하세요. 캠핑하는 민구 캠밍입니다. 헬로우. 오늘은 출근박도 아니고 퇴근박도 아니고 휴가박을 가고 있어요. 금요일 휴가를 내고 오늘은 오후 1시부터 텐트 피칭을 해도 되는 화성에 있는 반달곰이 살던 숲이라는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달곰이 살던 숲은 가족분들도 오실 수 있는 넓은 데크형들도 있고 카라반 타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제가 여길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봉산 계곡을 따라서 백패커분들도 가실 수 있는 계곡존, 즉 백패커 존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달곰이 살던 숲으로 휴가박을 갑니다. 제가 원래 배낭을 싸면 한 13km에서 많이 나가봐야 15km인데 오늘은 너무 신나서 먹을 것도 잔뜩 챙기고 약간 장비들도 좀더 챙겨왔더니 이만해졌네요. 반달곰이 살던 숲은 전에는 어린이 자연 생태체험학습장 베어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캠핑장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베어팜을 이제 운영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숲에 심어놓으셨던 많은 나무들이 다 자라서 지금은 도심에서 되게 금방 올 수 있는 지역에서 숲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잘 조성된 캠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애기들 타는 미끄럼틀도 있는데 미끄럼틀 높이가 상당하네요. 공포의 미끄럼틀은 지금은 탈 수가 없나 봐요. 고양이도 있어. 안녕. 전에 어린이 자연체험 학습장이었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되게 아이들을 위한 어트랙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아직도 이런 거 보면 너무 타고 싶어요. 그래서 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백패킹 존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썰매 타는 길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 이렇게 고양이가 지나간 흔적이 이렇게 보여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참고로 오늘은 백패킹 존에는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신나요. 백패킹 존에도 여기 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아까 사무소 있는 쪽까지 다시 내려가야 해요. 여기가 오늘 제가 묵을 제 자리 뷰입니다. 텐트를 한쪽은 아래가 보이고 한쪽은 이렇게 산이 보이게 치려고요. 여러분, 저 지금 크게 보이세요? 저 진짜 오늘 너무 신나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가진 텐트가 이거밖에 없어서 올 때마다 계속 초록색 농협 텐트를 보여드리기만 해서 조금 민망한데요. 저는 네이처헤이크 텐트 되게 좋아해요. 재질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고 또 이렇게 후크 거는 방식이 엄청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고 돌리면 딱 끝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체결하기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짐 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댓글이랑 저번에 아주 짧게 라방했을 때 말씀 주시는 내용 중에 백패킹 한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 백패킹 경력이 얼마나 되냐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그냥 혼자서 주섬주섬 공부한 정보들로 다니는 거고 이런 장비 같은 것들도 정말 열심히 다른 분들이 다 그러하시듯이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찾은 정보가 다고 사실 저는 백패킹 경험이 별로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뭔가 설명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 드릴까봐 좀 겁이 많이 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영상은 그냥 힐링용으로만 참고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정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 물론 앞으로 전달드리는 정보들도 최대한 잘못된 정보가 없도록 신경 써서 공부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 공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데크에 있는 눈을 좀 치우고 칠걸 그랬나 봐요. 바닥에서 눈 냉기가 엄청 올라와요. 너무 추워. 오늘 나 최고 기온이 영상이기는 한데, 영상 1도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다시 영하 9도 정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오늘도 발포 매트, 사축 매트, 제 최애 마리화나 침낭, 그리고 라이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여름 캠핑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겨울 캠핑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기가 상당히 많이 물리는 체질이라서 겨울 캠핑을 훨씬 더 좋아해요. 모기들이 그술 취하고 땀 흘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그런가? 항상 모기들이 어딜 가도 여러 명 있어도 저만 물더라고요.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해가 진다는 건 전통주 타임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도 전혀 광고는 아니지만 내돈내산으로 내가 리뷰하는 전통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캠핑에서 마시려고 가지고 온 술은 이 2도라고 불리는 32도의 증류식 소주이고요. 2도 32는 좋은 술 세종이라는 양조장에서 만드신 상당히 프리미엄한 증류주예요. 32도라는 굉장히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상당히 부드럽고 굉장히 풍미가 돋보이는 증류주입니다. 혹시 I am the moon이라는 과일 리큐르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리큐르를 많이 만들지 않는데 I am the moon이라는 과일 리큐르는 자몽 등의 열대과일 향과 뭐 사과 등의 우리나라 과일 향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리큐르예요. 거기에 우리 이도가 같이 믹스되어 들어가 있어서 높은 도수랑 되게 달달한 맛을 같이 즐기실 수 있거든요. 이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증류식 소주라고 해요. 그만큼 퀄리티도 상당히 프리미엄한 전통주 증류주이고요. 제가 이미 이전에도 이걸 몇번 마셔봤었는데 32도라는 굉장히 높은 도수에 비해서 정말 목넘김이 부드럽고 또 매콤하지만 향긋한 그런 풍미가 있는 증류주더라고요. 그리고 묘하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청량감과 상쾌함이 있는 증류주였어요. 사실 이제 증류주를 마실 때 어떤 안주를 같이 곁들여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도는 특히 평상시에 드시던 소주 안주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안주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쉽게 잘 어울릴 만한 페어링 안주를 찾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참고로 저 자몽맛 스파클링이나 자몽 주스 같은 걸 섞어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분다버그라고 하는 그 자몽 스파클링 주스를 함께 곁들여서 먹었는데, 2도의 굉장히 높은 알코올을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분다버그의 상큼한 향까지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잔에 한잔 따라 두었습니다. 오늘은 또제 기분이랑 닮은 잔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신나거든요. 오늘도 캠핑에 마려운 유부와 직장인들을 위하여 짠! 이도는 이미 여러 병 마셔봤지만 정말 한결같이 그 엄청난 프리미엄 퀄리티가 있어요. 32도라는 도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목넘김이 엄청 부드럽고요. 증류식 소주 특유의 기분 나쁜 매콤함이 되게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맑은 매콤함이 기분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청량감이 엄청 들어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이거 같이 마실 때 마치 암바사를 마신 것 같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되게 녹진하고 임팩트가 좋은 묵직한 상쾌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도를 정말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방금 유튜브로 신나게
이도 맛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휴가인데. 그래서 저를 위로하는 의미로 한 잔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 고통받는 직장인들을 위하여. 짠! 이제 하늘도 어두워지고 있고 저도 슬슬 배가 고파서 제가 가지고 온 닭다리살을 구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사랑하는 뷰가 완성됐어요. 맛있는 음식, 게임, 술, 그리고 그걸 캠핑에서. 그러면 오늘 맛있게 익혀본 닭다리살이랑 또 맛있는 이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보니까 약간 네이처하이크 광고 같네요. 네이처하이크 템풍 잠시 보고 가시죠. 이제 닭다리살을 다 먹고 들어와서 한숨 쉬다가 막창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늘을 좀 볶고 그 다음에 양파를 볶고 그 다음에 막창을 넣어서 구워 먹으려고요. 이도 안주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막창이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이제 이도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저번에 이도를 먹을 때는 돌멍게 그리고 육개장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또 돌멍게는 워낙 소주 안주로 유명하잖아요. 돌멍게를 먹고 돌멍게 껍데기에 소주를 부어서 먹으면 돌멍게주라고 정말 유명해서 큰맘 먹고 돌멍게를 주문해서 이도에다 곁들여봤는데 생각보다 돌멍게에 좀 감칠맛이 심하게 올라와서 좀 떫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막창을 준비했습니다. 막창이랑 같이 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짠! 너무 맛있어서 한 개 더 먹을게요. 이번엔 양파랑 같이. 짠! 궁합이 너무 좋아요. 막창에 잡내를 엄청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도가 가지고 있는 천연 단맛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특히 양파를 곁들이니까 양파에 있는 은근한 풋내랑 동시에 양파 단맛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이만 잠들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 인사 또 올리겠습니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즐거운 휴가복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너무 즐거웠고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전통주와 함께 찾아뵐게요. 안녕. 잘 쉬다 갑니다. 바이바이.